네, 디플러스 기아 대 OK 저축은행 부리온의 대결, 디플러스 기아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POG를 받은 쇼메이커 선수, 에이밍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쇼메이커 선수의 500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자리에 팬분이 와주셨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연승을 거두게 되셨는데요. 기세가 좋습니다. 디플러스 기아 승리 소감 여쭤볼게요. 일단 연승 이어가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다음 경기도 계속 연승 이어나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에이밍 선수도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요. 연승에 되게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쇼메이커 선수의 500전도 같이 함께하게 돼서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더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쇼메이커 선수 오늘 1세트 뱀픽 때 세나가 열려 있었지만 아지르를 먼저 더 가져가셨습니다. 세나보다 아지르를 더 높게 평가하고 계신 걸까요? 뭐 평가를 하기보다는 오늘 경기에서 좀 아지르가 좀 자신 있기도 했고 그래서 1픽으로 가져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에이밍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세나를 상대가 가져가더라도 이제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와, 저희는 또 세나 라인전이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랬는데 그래도 대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쇼메이커 선수 착취 아지르로만 4연속 POG입니다. 이렇게 착취 아지르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니 이게 진짜 좋은 거냐 아니면 쇼메이커 선수가 써서 좋은 거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쇼메이커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 생각에도 뭐 그냥 조합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고 근데 뭐 어느 빌드든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에 맞게 잘 뽑으면 좋은 것 같아요. 또 팀원들과의 시너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쇼메이커 선수만의 시그니처 픽으로 이제 착취 아지르가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혹시 또 연구하고 있는 픽이 있으실까요? 네, 뭐 많이 있고 제가 워낙 뭐 이상한 챔프 하는 걸 좋아해서 앞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기세가 좋은 디플러스 기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쇼메이커 선수가 1세트 마지막 보이스에서 GG라고 캐스팅을 직접 하기도 하셨는데 오늘 기분 500전이라서 기분 더 좋으셨을 것 같아요. 뭐 500전이기도 하고 또 뭔가 이게 관중석에 한 분도 안 계시다 보니까 좀 텐션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높은 텐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팬분들의 빈자리를 이렇게 또 텐션으로 맞춰보고자 하셨군요. 인형들이 자리를 해줬습니다. 에이밍 선수 상대 바텀에서는 오랜만에 시비르 유미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상대하고자 하셨을까요? 사실 나올 줄은 잘 몰랐었는데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초반에 이제 그냥 딜 교환 이제 잘 하고 이제 후반 가서도 저희가 스몰더라는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저 좋다고 생각해서 마음 편하게 게임 임했던 것 같아요. 에이밍 선수 같은 경우에는 루시안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신데 루나미의 평이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에이밍 선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뭐 챔피언마다 정말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저희 팀에서는 루시안으로 이제 이득 볼 게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선호하면서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에이밍 선수 LCK 최초로 말씀하신 대로 탑 스몰더까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2원딜 조합이 나왔습니다. 앞라인이 약해서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스몰더랑 챔피언이 이제 스택을 쌓으면 되게 후반에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라이너로 썼을 때 이제 스택을 너무 빨리 쌓아가지고 센 타이밍이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킹겐 선수의 스몰더 실력 원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원딜 스몰더랑 이제 탑 스몰더 되게 다르거든요. 원딜은 조금 몸이 약한 대신에 데미지가 훨씬 세다면 탑은 좀 단단해가지고 살짝 그냥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잘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쇼메이커 선수 1세트를 승리하면서 LCK 통산 500전을 달성을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소감도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되게 오래 했다 싶고 앞으로도 600전, 700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에이밍 선수도 축하 멘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500전 축하하고 600전, 700전, 800전 많이 하려면 많이 우승해가지고 아시안게임 나가야죠.
파이팅. 아, 좋습니다. 네, 뜨거운 응원이 있었습니다. 쇼메이커 선수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500전 하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있으세요? 일단 뭐 많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꼽으면 뭐 결승전 마지막 세트에서 그냥 우승했던 순간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와,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순간들이 쇼메이커 선수의 인생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D플러스 기아가 4연승을 달성했는데요. 다음 상대는 KT 롤스터입니다. 각오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먼저 쇼메이커 선수. 1라운드 때 이제 KT 롤스터한테 이제 아쉽게 져가지고 복수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잘 온 것 같아서 일요일 날 이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밍 선수도요. 저도 1라운드 때 이제 뭔가 졌던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성 형을 이제 이번에는 기회에 이기고 싶고요. 만나서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플러스 기아의 승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